patiently waiting on my dreams to come true, hoping and praying one day that they do. Oh, I don't know how, and I don't know when, just patiently waiting till then. Patiently waiting each day that goes by. 여기는 레슬링 선수들을 입성하는 사람이 오 지금 사람 많지 앞에 이렇게 사람 GX도 한 거야? 운동하다 말고 땡땡이 치는 공간도 굉장히 잘 돼 있어. 저희 같이 운동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공간이 잘 돼 있어. 커피도 먹으라고 했는데. 왜 튀었어? 아니 내 손을 여기 찡겼어 여기. 헐. 이게 그냥 이 상태로. 오빠가 선물로 줬어요. 그대로 다시 방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름도 나? 아유 뜨거워. 얘네들이 하나 집어먹자. 안경제비와 함께 떠나는 가평. 오늘은 어떤 모임을 한 거죠? 오늘은 제 친구랑 서현이 친구랑 넷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뭐나? 서현이 친구 제 친구랑 둘이 사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약혼까지 했대요. 어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뒷좌석으로 옮겼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을. 1년 만에 출연했어. 1년 넘었지. 너 호주 영상이 마지막이지. 1년 넘었지. 그동안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똑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앞에는 남자 둘이 타고 있는데 여기는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입증되었습니다. 반찬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기해서 항상 육수 준비돼 있어요. 네. 스파게티다. 왜 더 확인했어? 접시 안 걸려. 바람이 많이 불어.
얼었어? 아니 이래야 기포가 날아가? 네, 더 흔들어야 돼. 더 흔들어? 이런 거 얘기해. 멈추는 멘트 뭐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 아,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결벽하게 살았어요. 결벽하게 살았어? 진짜 너무 커져. 바람이 너무 불어서 거슬려. 나 볶음밥 먹고 싶어. 볶음밥 먹으러 오면 되니까 부디 그만 두고 빨리 이거 우리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트 모양 볶음밥. 맛있겠다. 아주 천천히 나오고 있어. 하트 모양 볶음밥에 이어서 크로플이야? 아이스 카페라떼. 크로플이지. 어, 이거 내가 거기서 먹은 거다. 호주에서. 다른 맛 아니야? 이 맛. 아, 그러네. 이게 캥거루가 그려져 있어. 어, 이거 완전 좋아. 밀크티. 알코올 들어가 있어? 짜잔. 이거 못 먹으니. 출근해야 돼. 아. 그래. 악당이야, 악당. 나도 출근하는 거? 내가 안 해야 악당이지.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너 약간 그 화장품 향 같은 밀크티 좋아해? 아니. 이런 이 맛. 좀 진하고 먹어봐. 이미 다 이렇게 돼버린 맛인데. 얘는 퍼먹은 거 안 보이게. 왜? 너무 달아? 아, 자동으로 음식물 들어가 될줄 알았어. 똑똑하네. 갤럭시야? 갤럭시. 갤럭시를 쓴 사람이 있다니. 제가 얼마 전에 은행원이랑 소개팅 했었거든? 이거 돈가 아, 녹음된다? 아 진짜? 막 홍대하는 그런 치안 같은 것도 진짜 무섭고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하잖아. 이게 이름이 뭐였지? 네, 등중부. 브이? 브리튀김. 어, 슈라스 냄새 난다. 네, 어부간이 나옵니다. 이거 초콜릿이 아니었어? 치즈 스틱이야. 네, 약간 치즈 스틱 맛. 그 남친 공개 댓글이 그거야. 그 배상원. 배상원님이냐? 시기를 공급 수집 1년이나 왔는데 비빔국수 비볐네. 짠. 비빔국수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어, 진짜 맛있게 생겼어. 아, 비빔에 먹어볼게. 맹고 이쪽 먹어? 내가 뭐지? 휴지로 변해볼게. 어, 원달리. 야. 하나, 둘, 셋. 오빠 먼저 알아? 뭐야? 나중에 보여줄게. 되게 현실감 빌리는 것 같아. 근데 나 머리 안 빌리는 것 같아. 나는 오빠 건드 살았을 때 만났으면 좀 아까웠겠다. 오빠가 대구를 내려가고부터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사하신 날씨가 짱 좋아.
같이 오신 거예요? 지금. 맛있겠다. 그냥 확대하면 되네.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맛있어. 야채도 맛있어. 생기는 돼지고기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돼지고기? 무슨 고기 언니? 치킨. 한번 먹어볼게요. 상추국 같은 거. 와, 매콤하다.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걸로 하면 되겠다. 오늘 사진 찍고 뭐 어쩌고 비벼 어쩌고. 와, 양이 이렇게 많아. 하면 잘할까 봐.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이거 소스였나? 소스 아닌 것 같아. 트러플 냄새야? 육즙 나와. 너무 맛있어? 와, 트러플 향이. 트러플 향이 너무 맛있어. 탱탱한 새우고. 트러플 향이 엄청 난다. 트러플에 취하는 것 같아. 아이스 라떼 아닐까? 꿀 딴지는 뭘까? 약간 꿀물 그냥 꿀물이 12,000원이나 한다. 꿀물 12,000원? 편의점에 GS에 가면 1,200원 1,200원에 투두탕우랑 아이스랑 다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거 밀크티 시럽이랑 같이 드시면. 아, 너무 예쁘다. 이게 선영인 거지? 아까 말차 먹었어. 데코가 나 숯불에 우거지 지금 숯불 한가운데 먹은 거 같아. 아니, 나 말차 아니라고. 여기 가면 저기 나가서 나무에 찍어야 되는데 미국 돈을 아 저 나무 줘. 선영이한테 줘. 그럼 비가 와서 운치 있어. 우리의 방을 소개합니다. 여기 좋다. 침대가 두 개가 있고 세탁기 안에도 있고. 방금 핸드폰 가로로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게임해요. 많아서 내 입에 들어갈 거다. 소박하네. 된장찌개. 진짜
캠핑도 가보고 싶다. 캠핑은 좁대요, 이것보다. 그러면 또 실내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 딱 한 번 느껴질 수 있어. 세연이랑 저 모두 땅콩잼을 좋아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말랑크로플을 먹고 싶으세요? 딱딱크로플을 먹고 싶으세요? 둘 다 먹을 건데요? 그래요? 얼굴 부은 거라서 today and you dump it back and clean it. Now the problem is when you clean homes, you can't actually see most of it. 빛이 퍼지면서 정면부에 있든 바닥을 비추게 되고요. 진먼지 잠들이고요. 진먼지 잠들이는 머리카락 대기가 있대. 금방 지기네요. 아,